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가족분들과 지내는 분도 많고 혼자 보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주님들은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내셨나요? 저는 이날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오늘 소개할 곳은 북촌에 위치한 미슐랭 원스타 페레노예요. 제가 예전에 이곳을 방문했던 게 거의 4, 5년 만인 것 같아요. 그때는 미슐랭이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이었는데요. 지금 당당히 미슐랭 원스타로 등극이 됐더라고요. 페레노는 스페인 음식을 선보이는 곳으로 북촌에 위치한 파인다이닝이에요. 예전엔 우측에 보이는 건물 2층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왼쪽 건물로 옮기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 건물이 예전에는 미술 전시관으로 사용됐던 것 같은데 여튼 올해 이 건물로 이전을 했다고 해요. 홀에는 테이블이 널찍하게 한 5개, 6개 정도 있었고 저희는 이날 룸으로 자리를 했어요. 페레노의 식사 가격은 점심 7만원 코스, 저녁은 7가지 메뉴로 구성된 12만원 코스와 9가지로 구성된 15만원 코스가 있어요. 저희는 이날 15만원 코스로 주문을 했고요. 자리에는 이날 준비될 메뉴 설명들이 놓여 있었고 와인 페어링 가격도 밑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무일은 월요일이네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페레노 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지? 네. 디너 코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어요. 예쁜 사과 모양의 푸아그라 빠떼인데요. 겉에는 초콜릿으로 감싸 있어요. 밑에는 와인에 졸인 사과와 견과류가 있었고 옆에 있는 호미빵은 조금씩 잘라서 곁들여 먹으면 된다고 해요. 푸아그라 빠떼 안에는 쉐리 와인으로 만든 크림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먹자마자 그 쉐리 와인 향기가 너무 좋게 흘러나와요. 거기에 달콤한 초콜릿 향과 녹진한 푸아그라까지 너무 잘 어울리네요. 테린같이 꾸덕한 질감은 아니고 무스 형태로 이렇게 소복소복한 질감이었는데 빵에 올려 먹어도 호밀의 구수함이 더해져 좋았어요.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첫 음식이 왠지 저를 반겨주는 느낌이네요. 두 번째 요리는 문어인데요. 구운 문어가 나왔어요. 살모레호라는 게 스페인어로 토마토를 넣어 만든 퓨레나 수프를 말한다고 해요. 문어 다리가 엄청 큼지막하던데 쫄깃탱글한 식감은 아니었고 수비드를 했는지 뭉근한 부드러움이 있어요. 이 밑에 있는 퓨레는 스모크 향이 살짝 느껴지던데 토마토의 산미는 거의 없고 은은한 토마토 향과 채소의 단맛이 부드럽게 느껴지네요. 메뉴에 랍스타가 적혀 있어서 랍스타가 나오나 했더니 관자 요리가 나왔어요. 위에 부어주시는 이 육수가 랍스터로 맛을 냈다고 하는데요. 육수 랍스터 향 엄청 진하네. 그치, 진짜 맛있지. 정말 육수에 랍스터 향이 진하게 우러나면서 가리비 관자와 먹으니 이 각각류 향을 극대화시켜줘요. 위에는 단호박과 오렌지 껍질이 살짝 올려져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렌지 껍질 향이 음식과 좀 따로 논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향긋한 오렌지 향이 각각류의 진한 고소함에 살짝 실오래기 나간 것처럼 튀는 느낌이 든달까요? 그냥 이 음식 자체의 완성도가 너무 좋아서 오롯이 각각류 향을 즐기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와인 소개가 늦었네요. 오늘도 역시 저는 샴페인을 주문했는데요. 리스트에는 없었지만 가끔 이렇게 빈티지 샴페인이 들어오면 추천을 해주신다고 해요. 부아젤이라는 샴페인인데요. 꽤 이름이 있는 샴페인 하우스라고 얘기해주셨는데 저는 이날 처음 본 샴페인이었어요. 부아젤의 그랜드 빈티지 2009년빈이었어요. 이날 이 아이는 단맛이 꽤 강하더라고요. 향은 구수한 이스트 향이 맴도는데 맛은 굉장히 벌꿀 향이 강해요. 기포도 강한 편이 아니었고 뒷맛에 단맛이 많이 남아서 음식보다는 오히려 디저트와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페레노에서 가장 좋아했던 게 갑각류 내장과 우니가 올라간 빠에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스페인 레스토랑이다 보니 빠에야를 굉장히 맛있게 했거든요. 이번 요리는 고시이까리를 사용한 쌀 요리예요. 오징어 먹물로 맛을 냈고 위에는 제주산 딱새우와 홍합이 올라가 있어요. 역시나 이 빠에야 너무 맛있었어요. 먹물향이 굉장히 고소하면서 거기에 해산물의 불향이 같이 곁들여져요. 쌀 알의 쫀쫀한 질감도 좋고 하얀색 마늘 소스도 하나의 포인트로 너무 잘 어울리네요. 팬프라이한 푸아그라 구이가 나왔어요. 아까 처음에 나온 푸아그라 빠떼는 스프레드식으로 발라먹거나 부드럽게 크림화시킨 요리라고 하면 이거는 생 푸아그라를 생선 굽듯이 구워나온 거예요. 생선 스테이크처럼 촉촉한데 맛은 진한 풍미가 있어요. 약간 전복 내장 같은 그런 녹진함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이 소스는 쿠주 하몽 소스라고 하던데 포도 주스처럼 단맛이 살짝 있는 게 푸아그라랑 잘 어울렸어요. 아까 나온 푸아그라 빠떼에는 초콜릿의 단맛을 조합했는데 그러고 보니 푸아그라가 단맛이 있는 소스와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접시를 놓자마자 트러플 향이 솔솔 올라오는데요. 이번 요리는 대구예요. 밑에는 양파 퓨레와 구운 대구가 들어가 있어요. 옆에 돌돌 말려있는 건 카다이프라고 해서 버터에 구운 건데 이게 실타래처럼 가느다란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카야나 일식집에서 왜 새우를 감싸서 튀겨주시기도 하고 생선을 감싸서 튀길 때도 쓰는데요. 굉장히 가늘어서 튀기거나 구우면 바스락한 식감이 좋아요. 밑에 있는 양파 소스의 단맛과 카다이프의 버터향, 거기에 트러플 향까지 더해지니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느끼함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 음식을 푸아그라 전에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메인이 나오기 전 보통 레스토랑에서 셔벗을 많이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것도 셔벗이에요. 손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나왔는데 사과즙으로 만든 셔벗이라고 해요. 저는 의외로 어딘가 향신료향이 느껴졌어요. 시원한 사과향과 쌉싸래한 향신향이 느껴지는 게 입가심하기에는 좋더라고요. 첫 번째 메인은 이베리코예요. 이날은 이베리코의 플루마라는 부위가 준비됐는데요. 이 플루마가 목심과 등심 사이에 있는 부위인데 한 마리당 450g 정도 나오는 소고기로 치면 특수 부위라고 해요. 길쭉한 깃털 모양 때문에 플루마라고 한다는데 이 플루마가 스페인어로 깃털이라는 뜻이라네요. 지방이 많이 없는 부위라 소고기 안심처럼 미디엄 레어로 구워주셨어요. 육즙은 촉촉하면서 입안에서 가득 느껴지는 풍미가 너무 좋아요. 저는 맛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베리코가 돼지고기이다 보니 이렇게 살짝만 구운 정도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것도 소고기처럼 구운 정도를 여쭤봐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밑에는 오리기름에 구운 감자를 양파처럼 돌돌 말아주셨는데 고소한 감자구이도 좋았고 위에 올린 버섯 향까지 더해져 맛있는 이베리코 요리를 먹었네요. 두 번째 메인 요리는 한우 2플러스 안심 스테이크인데요. 오른쪽에는 훈제한 파프리카와 치미추리 소스라고 해요. 이 치미추리 소스 때문에 약간 멕시칸 음식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소스가 매콤하면서 허브향이 나는 소스인데 향이 꽤 강했어요. 저는 향신향을 좋아해서 이 소스에서 나는 이국적인 맛이 반가웠어요. 안심은 역시나 미디엄 레어로 구워나왔는데 기름이 없는 부위라 저는 이 정도 익힘이 딱 좋았어요. 디저트로는 아티초크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콜릿은 아니고 아티초크라고 해서 식물과 재료예요. 비터 초콜릿이라고 해서 초콜릿 향을 입혔고 다음 나온 디저트는 뿌티푸르라고 해서 한 입에 먹는 작은 크기의 디저트를 말해요. 피스타치오와 초콜릿이에요. 이렇게 오늘 북촌에 위치한 미슐랭 원스타 떼레노에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디너 잘 먹었고요. 정말 아주 오랜만에 방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갔었던 옆 건물의 추억이나 공간 분위기는 그때가 더 그립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들린 곳에서 여전히 훌륭한 음식과 훨씬 더 섬세해진 직원분들의 서비스도 좋았고 그동안 미슐랭 원스타까지 획득했다니 왠지 제가 뿌듯해지더라고요. 세심한 배려 덕분에 친구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기담에서 만나요. 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 조용히 한다며.